세여 청산 하자시 충강 무처 불개화하로다. 세상 청산 그 어느 것도 이것입니다. 춘강이 없으면은 따뜻한 기운이 없으면은 절대로 꽃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가 확실하게 살아버리니까 일체가 동시에 사는구나. 계절이 조용해졌습니다. 산천이 안정이 됐습니다. 결제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이렇게 입방을 딱 결정을 하고 나니까 산처럼 든든해지고 허공처럼 한가해졌습니다. 만공스님 말씀입니다. 이 동네 뜨는 태양 소식이 평침하다. 흔출하게 벗어나 신령스럽게 닿아놨네. 밀밀히 틈이 없고 맑고 비어 말 붙일 수 없고 이름 지을 수 없네. 원만 십성이라 찌꺼기가 없어 꿈결의 인연들이 이로조차 다해 소멸이로다. 일러라. 여기에 이르러 어떻게 밟아갈 것인가. 상처 놀라 야장관 수공등당 조형한 서의 찬 하늘에 타른지고 밤은 깊어 누가 맑은 못 찬 그림자 함께 비추나. 만공스님께서 법문이십니다. 눈 뜨면 먼저 와 있는 이 물건 억천만년의 내가 이렇게 와 있었네. 태풍이 구만리 파도를 일으켜 자지러지게 번개쳐도 이놈은 일이 없어. 길길이 말아 엎어쳐 살같이 달려드는 물살이 돌아설 때는 멋이 있어. 돌이킬 때는 멋이 있어. 그 파도 한 줄기가 전체를 다 살리네. 식이 쉬어져 저절로 드러나는 이 본체. 고불이요. 미생전이요 분별전이로다. 보이고 들리는 우주의 법계성이 통틀어 너요. 너라고 하는 이 물건이
저 광활한 세상을 어루만져 주네. 이 뭘까 한 생각이 세상 뿌리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세월을 넘어 망고의 이 물건은 본생이요 불생이요 불멸입니다. 굴리다가 점점 저절로가 되면은 수류화개가 되어 언제나 정월초하루 새맛입니다. 내 육신법당에 이뭘까 주불이 확실해지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물이 흐르고 꽃이 핍니다. 선물장에는 대운전이 중심입니다. 4대 육신에는 이목고가 중심입니다. 이목고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육신법당에 화두주불이 갖춰지면은 지수화풍 4대의 지는 대지의 명당입니다. 이 몸이 대지의 명당입니다. 이 몸의 수는 인당수의 큰 바다입니다. 내 몸의 뜨거운 기운은 태양입니다. 내 몸의 바람은 태초의 바람입니다. 4대가 갖춰진 이 몸은 내 몸은 불가사의 부처님이요 백억 달마요 사랑의 관세음보살입니다. 가도 대웅전이요 와도 대웅전이요. 이물과 주불이 언제나 역력했어. 맑은 바람 뜨거운 불에 세상 역병은 소멸되고 만사는 형통입니다. 대도 본래 무정도 부지하 처향심 대도는 본래로 길이 없어 알지 못하라 어느 곳을 향하여 안심할꼬. 제가 주장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휘싱이 먼저인지 수가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큰절 대중 의식주 해결은 일이 많습니다. 100명 대중이 입고 먹고 자고 의식주 뒷바라지는 해도 일이 끝이 없습니다. 혼자 사는 산중 토굴 생활이 규모는 작아도 밥에 먹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나무하고 밥 메고 물 깃고 내 한 사람 의식주 해결이 혼자 해결하자면 일이 태산 같습니다. 그러나 큰절에 입방이 되면은 다 해결입니다. 대중 규칙 따라주고 공부만 하면 됩니다. 나이가 먹으면은 큰절 원주 별자 고향주 채웅이 생각할수록 한없이 고맙습니다. 주지스님이 부처님처럼 고맙습니다. 누가 소원이 뭐냐고 묻는다면은 다음 생에라도 별자 고향주를 해서 대중 시봉을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것이 솔직히 평생 소원이 원력입니다. 생각하면 살아온 지난 날이 너무도 인색했고, 박복해서 복을 먼저 짓는 것이 순서라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세세생생 포살행의 부처님 전생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입산에서 행자 고향주를 거치고 계를 받고 다시 별자를 거치고 원주로 큰 살림살이 책임을 거친 사람은 강원에서나 선방에서나 일머리를 알고 언제나 공심이요 모범입니다. 용상방 짤때 배정된 소임은 기회입니다. 행자 때의 그 하심, 별자 원주 시절의 그 신심으로 대중 시봉할 수 있는 천재 이루의 기회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납자라면은 일 속에 묘수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야 합니다. 도인은 일 속에서 제일 제자를 찾았습니다. 전등시킬 수제자를 찾았습니다. 밤에다가 불 때다가 마당 쓸다가 돌을 깨쳤습니다. 물 깃고 나무하고 밥하고 일만 하다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울해. 공부는 한마디도 없는 저 무심한 노장 곁을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고 몰래 이제 산을 내려갑니다. 그런데 노장이 먼저 알고 죽대 위에서 사리자야! 그 소리에 돌아보면서 깨쳤습니다. 아, 일보다 더 가까운 공부가 없네. 노장이 온몸으로 하는 공부를 가르쳐 주셨네. 더 열심히 노장 시봉을 했습니다. 졸지 말고 일해라. 움직일 때가 멀쩡한 정신이다. 방에 앉아있는 꼴을 못 보셨습니다. 벽천호 스님께서는. 졸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일해. 벽천호 스님께서는 날 좋을 때는 밖에서 일하시고, 밖에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올 때는 부엌에 나물 따듬고 애들하고 싸우고 죽비 깎고 멍석 만들고 정혜사 죽비 벽천호 스님이 만들어 놓은 그 죽비 국보급이었습니다. 소리가 그렇게 잘 났습니다. 그런 죽비급이 제가 하나 보관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은 노장님의 일상이 용맹정진이었습니다. 일할 때 움직일 때가 숨길이 훨씬 큽니다. 하여튼 혈액순환이 별수 없으면서 졸리면서 그러는데 방이라도 닦고 몸 씻고 나서 뒤처리를 하다가 이 혈액순환 그걸 보면은요, 훨씬 숨길이 큽니다. 일할 때 움직일 때 숨길이 훨씬 크다. 원활해진 숨길을 타고 출렁출렁 고요해지면은
만나는 일마다 생부를 칭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이 경계에 부딪히고 저 경계에 부딪히면서 계속 탁마를 해 들어가다가 보면은 만나는 일마다 생부를 칭견하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의식주에 왜 옷이 먼저일까? 의식주, 의가 맨 먼저지 않습니까? 왜 옷이 먼저일까? 해골 속눈 동자여 혼침이 놀라 10만 8천리를 달아나네. 고불미세 고불이 미생전에 응연일상은이라. 서가도 유미회 가엽이 기능전가 고불이요. 생각해봐요. 고불입니다. 알 수 없어서 다시 부딪혀보면 고불이요. 미생전이요. 응년이 한 모양 둥그렇습니다. 서가도 오히려 안다고 하지 못하는 것을 가엽이 어찌 능히 전한다고 하겠는가. 마치겠습니다.